와, 왠지 가슴이 무엇이야? 까마귀같이 응? 까마귀나 어머나 맞구나 같이 닭갈비집이 웬 새요? 사슴이 이리와 오라는 소리에 어메메메메 진짜 온다 와 얼굴이 좀 독특하네요 세상에나 뭔 사람 말을 입이 잘 들어 오. 와우 알아들어요? 예, 기특하지요 가순아 내려가서 아빠 다리 돌 한 바퀴 돌고 다시 올라와 봐. 한 어머, 바퀴 쓱 돌더니 어머. 과연 이번에도 올라가요? 시간 조금밖에. 우와. 미션 성공. 진짜요? 예 예. 이렇게 여기 와서 발등에 올라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몇 번 가르치니까 이렇게 어떻게 알아듣고 잘 따라하더라고요. 기르시는 뭐 애완조예요? 아 예, 야생 까치입니다. 아~ 까치라고요, 선생님? 예, 예. 닭갈비집에 사는 야생 까치 까순이에요. 야 빈 가게 혼자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녀석의 외모, 뒷모습이 이어서 눈조차 보이지 않는 거기 있어요. 눈도 눈이 많이 부었네. 대체 녀석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얼굴이 아파요. 얼굴이 지금 왜 저래요? 진짜 아기 때 둥지에서 떨어져서 그런 건지 무슨 사고가 있었던지 그거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부터 저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눈이 앞을 못 봅니다 지금. 앞을 못 봐요? 네. 아이고. 아니 거기가 이렇게 막혔어요, 그죠? 네. 왼쪽 눈에 손을 대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녀석. 어머나 어머나. 안 보여요. 안 어떻게 어떻게. 모르네요. 반대쪽은.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죠, 그렇죠. 다시 와, 괜찮아. 겁이 많네요. 아이고 잘했어. 바로 반응 가잖아요. 안타까워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게 길리게 됐어요. 아내만 있지 말고 나와. 얼굴 쪽으로 떨어졌나 봐요, 땅에. 아빠 목소리를 듣고 오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앞에 있던 제작진을 뒤늦게 보고 혼비백산. 안 보여서 거기 사람 있는지 모르고 갔는데 딱 이제 보니까 사람 있어 너무 놀려서 파닥거리는 거. 새는 양쪽에 눈이 있어서. 눈에 장애가 있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을 터. 누가 저기 또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부딪혀요. 지가 살짝 부딪혀요. 안 보이는데. 자, 가순이 이제 나는 연습하자. 아이고 잘하네. 나라요. 나는 연습이요? 네, 아이고 다 컸는데. 아니 그렇다면 가순이가 날지도 못한다는 것이요? 뭔가 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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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이고 잘했어 가순이. 등치는 컸는데 날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 나는 연습도 좀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